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49절로 50절 의인 중 악인이라는 말씀으로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칠판에 적었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네. 이 말씀은 이 앞에 원래는 조금 더 읽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감히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그래서 이 앞에 좀 읽어보면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천국 비유의 그 그물 그거죠. 그래서 이, 자, 봅시다. 이 바다에, 이 배가 있습니다. 이 배가 있으면은, 여기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물을 내리죠. 그물을 내리는데, 이 바다, 여기 고기를 잡아요. 고기를, 잡아요. 이런 고기들이 많습니다. 고기들이. 근데 이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이 바다 그물 안에 갇혀 있는 이 고기들은 고기들은 한마디로 천국 갈수 있는 백성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물 밖에 고기들은 잡히지 아니었으니까 이거는 천국 못 간다.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감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자세히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간단하게만 이렇게 보고 이 의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물에 잡혀 있는 고기는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된 그런 의인이다. 그렇죠. 의인. 그래서 이 의인이다. 의인들이고요. 의인들이고 여기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다 지옥 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물 안에 들어와 있는 이 고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세례받고 이러면은 이제 의인이다 이렇게 칭함을 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데 주님께서 좀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하죠. 오늘 읽었듯이 세상 끝에도 이렇게 하리라 그러면서 천사들이 와서 이제 마지막 추수 때 지금 이제 곧 이제 마지막 추수 때거든요. 영적으로 이제 그래서 복음도 거의 다 끝나고 이제 모든 세계와 정세들이 이제 그 마지막 그한 일에 이제 넘어가는 것이죠. 한 일에가 다가오진 않았지만 거의 이제 한 일에 앞에 가까이에 남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한 일에만 지나면은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상은 다 지나가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데 자, 이그 마지막 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이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낸다 이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봐야 될 것입니다. 자, 이 그물 안에 있는 고기들은 전부 다, 이 의인인데, 이 의인 중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이 악인들을 골라내는데, 심각하죠. 의인들은 다 구원받지 않나요? 의인들은 다 구원받는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 주님께서 이 바울이 말한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직접 천국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잘 봐야 된다.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낸다. 그리고 보니까 이 의로운 고기 그러니까 우리들 가운데서 악인을 골라내서 풀무불에 그러니까 지옥에 던진다는 말이에요. 아 예수 믿는데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내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이렇게 지금 사역도 잘 하고 있고 어떤 때는 아 내가 기도하면
이 권능도 나타나고, 예, 귀신도 쫓아내고 막 이랬는데, 아니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을 보면은, 예, 의인 중에 악인이 있는데 그 악인을 골라서 나중에, 예, 불무불에 던져 놓는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잘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의인 중에 악인도 있다 했으니, 내가 어쩌면은 악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저는 가끔 이 악인이 될 수도 있다, 얼마든지 들거든요. 그래서 이 악인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성경적으로 제가 곰곰이 살펴봤어요. 근데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이 시간에 다 나눌 수는 없고, 그 악인이 어떤 사람들이 악인인가에 대해서, 이게 안 지워지네요. 죄송합니다. 그 악인이 어떤 사람들이 악인이냐면요, 이 악인은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무슨 죄를 짓고 뭐 범죄를 하고 이런 것을 성경에 보니까 악인이라 그렇게 표현이 안 됐습니다. 악인이 표현 안 되고, 자, 이게 악인 제가 적을게요. 악인, 예, 의인, 악인. 이게 죄인을 적죠. 죄인. 그러면 죄인하고 이 악인하고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조금만 저희들이 살펴보면은 이 악인에 대해서 이 정체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뭐냐? 죄인은, 예, 그 죄가 밖으로 드러나 있는, 그러니까 자기 죄가 표출된, 예, 표출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죄인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악인은 어떤 것이냐면요, 이 악인은 이 표출된 것이 아니라 숨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예, 완전히 숨어 가지고, 예, 숨어 있는 상태가 바로 뭐냐? 이 악인의 특성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지, 예, 악인을 부르러 온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 죄인은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고, 예, 얼마든지, 예, 긍휼을 베풀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악인을 위해서 내가 왔고, 이 악인을 위해서 내가 여기 왔다, 그런 말이 없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죄인은 어떤 것이냐면요, 죄인은, 예, 자기 죄를 인식을 해요. 인식. 예. 자기 죄를 인식하는 상태가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악인은 자기 죄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양심이 그래도 살아있죠? 이 양심이 거의 없는 상태. 예. 그러니까 이 죄인은 이 노출 자체가 고통이에요. 고통. 이 고통이 많은 거죠. 예. 그 자체가 이제 죄인된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그 죄인 상태가 바로 그 자체가 이 고통이라는 거죠. 근데 악인은 뭐냐? 자기는 지금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고통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들키지 않기 때문에 고통을 모르고 그것을 감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이 어떤 것이냐? 내가 무엇을 간음을 하고 살인죄를 짓고 이런 것들이 드러나 있는 상태는, 예, 그것을 죄인이라 그러고, 이 악인은 자기 혼자서 죄를 짓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에게는 자비가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죄인 되세요. 죄인 되어 가지고, 예, 노출 상태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자체, 예, 상한 심령으로 늘 있는 자체, 그것이 이 죄인이 되는 길이에요. 우리는 죄인이 되어도 악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로 죄인은, 성경에 보니까 그 죄인은 누구냐? 예, 창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 죄인으로 취급받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다 구원받아요. 그런데 성경에
그 악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를 지어도 회개가 없는 거예요. 회개해도 겉으로 나는 저와 같이 악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님은 이 악인들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는 거죠. 네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다 할지라도, 예수를 지금 믿고 내가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목사라 할지라도, 선교사라 할지라도, 내가 아무도 몰래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상태.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거예요. 이 악한 영, 이 악한 영이 그 안에서 있는데 자기 자신이 문을 잠그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와도 그 사람에게는 절대로 임하지 않는다는 거죠. 차라리 내가 죄인돼 가지고 표출된 상태에서 상한 심령으로 주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임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요. 보이지 않게 자기 혼자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뭐 살인죄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아무도 없는 데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주일에 설교하는 모습,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없을 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가 아무리 선교사라도 목사라도 이것이 정립되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악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은 얼마나 겉으로 정결하고 겉으로 예식을 잘 지르고 성경도 많이 알고 요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아무 자기 혼자 몰래 죄 짓는 사람들 그리고 아무도 몰라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악인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저는 가끔 그래요. 저도 악인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고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이라 하시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닫지 못하면은 이 마지막 날에요. 의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러잖아요. 그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가지고 딱 골라냅니다. 골라서 불구불에 던져버립니다. 이거 우리가 이 사실을 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뇌마로 와닿지 않으면은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간다라고 의연히 생각을 한다. 큰 코다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요. 제가 찬양 하나 부를 테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내가 혹시 원래 죄 짓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회개 못 하셨으면은 우리가 회개도 해야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의 시간을 우리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게 회개하지 못한 것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회개하지 못한 것들 하나님 알고 보니까 어쩌면 내가 악인이 될 수가 있겠네요. 내가 선교사로 일하고 있지만 내가 목사로 일하고 있지만 나중에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할때 우리가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하지 않은 건 있습니까? 에스겔서 33장 1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뒤에 있는 말씀이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우리는 불법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혹시 비록 회개하지 못한 여러 가지 죄악들
아버지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르게 사역만 하느라 내가 늘 바쁜 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회개하는 자는 내가 그를 반드시 고치고 용서하리라. 에스겔서 33장 14절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실수하였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께 범죄가 노출 안 되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주님께서는 진정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였다 하자, 그러나 너가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공의를 행하면은 내가 그 뜻을 돌이킨다 했습니다. 내가 가령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렇습니다. 의인은 살리라 했었습니다. 의인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너를 풀무불에 집어던지노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나 선한 일을 하고 남의 영혼을 구하고 이렇게 주님의 복음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알지 못하도록 할 때는 주님께서 어떻게 내가 감당을 하겠습니까? 주님, 그리함으로 주님 순간순간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살피며 주님께 드려지는 그런 귀한 마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상한 심령을 찾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